명예뷰의 그 비디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정말 최단시간에 BTS들은 지금 계속 접속하는 24시간 안에 1,600만 명의 접속자들, 그러니까는 거기에 와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그 기록을 기니스 월드 레코드 닫겠다는 것입니다. 혁명입니다. 바로 디지털. 여기에 이제 미디어. 그러면은 기존의 방송국들은 정말 많은 스타들을 키우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매출을 띄운 것은 광고비였고, 그리고 이제 신청률이었는데 이제는 시청률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상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고요. 지상파 신문 잡지, 인터넷 PC 이런 모든 기존에 있었던 그 미디어들이 지금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 1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바일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지상파 KBS, MBC, SBS 같은 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팬들이 이제 더 이상 TV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네이버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지털 뱅킹, 진짜 철은성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철은성인 뱅킹은 다 지점에서 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뱅킹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애널로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흐름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배웠는데 20대부터 50대는 아주 엄청난 이용자들이 지금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 거고, 심지어 60세, 70세, 80세도 이제 인터넷 뱅킹을 쓰는데 이미 지금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그리고 자동화기기가 쓰는 것이 지금 90.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은행을 가서 청구를 하는 것은 9.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앱 하나 깔아서 이 앱 하나로 정말 카카오뱅크나 터스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지점 하나도 없지만 2년 만에 이 수십 년 동안 걸쳐서 만든 이 고객을 약 1,200만 명의 정말 뱅킹 고객을 만든 게 카카오뱅크죠. 자, 여기만 혁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또 혁명이 됐냐면 유통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 유통의 혁명이 너무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일을 만들고 있죠. 미국을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 3분의 1인 정말 백화점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20%의 리테일 스토어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엘스라는 정말 125년 동안 전통적이게 이 백화점은 그 자리를 125년 동안 지킨 시엘스가 작년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에 굉장히 슬픔을 겪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마존 때문입니다. 아마존 제프 비소스가 정말 처음에는 책을 팔아서 이걸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백화점이나 상점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지금 온라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혁명에서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너무 죄송합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잠깐만요. 연결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단은 지금 이런 혁명들이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지 되는데 Homo sapiens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쵸? Homo sapiens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접하는데 처음 이것이 등장한 것은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정말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거를 했는데 Homo sapiens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Homo sapiens라는 말은 정말 Homo sapiens는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이제 바로 새로운 문명, 바로 Homo sapiens, Homo라는 것은 라틴 언어로 정말 스마트폰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실제 일부분에 우리는 이거를 핸드폰을 슬기롭게 다루고 이거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Homo sapiens라는 말이 탄생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이 Homo sapiens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10년 안에 사실은 1970년대에 이분들이 인터넷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인터넷을 쓴 시대가 갑자기 핸드폰에 이제 갑자기 핸드폰이 본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쥐어진 순간부터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이제 그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서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뭐를 준비해야지 되냐. 4차 산업혁명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인재를 대고 어떤 인재들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그냥 기계체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기계가 모든 게 장악하고 이게 너무나도 무서워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로봇이나 AI가 투입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왔지만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정말 적응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또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삶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장 정말 그 변화의 트렌드가 플랫폼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이 벌써 생태계를 꾸리고 있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지금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 게 바로 이 플랫폼이죠. 제가 여기서는 언급 안 해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찾지만 이 시대의 플랫폼이 정말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지금 트렌드의 변화, 플랫폼의 장악을 보면요. 시가총액, 미국 달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1번에서 10번, 이거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 모든 회사들이 1번에서 10번이 플랫폼 회사라는 것입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애플이 뭐를 개발했죠? 네, 스마트폰을 개발한 거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알파벳은 유튜브나 구글을 만든 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하면 e-commerce,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SNS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 1번부터 10번의 두 회사들 중에 여기에 Brookshire Hathaway하고 그리고 JP Morgan Chase라는 회사 두 회사는요. 투자 회사입니다. 네, 이 두 투자 회사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많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1, 2, 3, 4, 5번의 회사들을 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사이에 보면요, 한국에서만 지금 현대포스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하면 작년만 해도 현대포스코가 1등, 2등의 자리를 차지했죠. 근데 이제는 금년 해로 인해서 이미 벌써 현대포스코를 이겨버린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왜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이 대세인가? 카카오 김범수는요,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냥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게임을 프로그램을 하는 일반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의 책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미래에는 4차 산업을 정말 여기에서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제 그 뭐라지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애니팡이라는 게임 가지고 이 캐너 아이템을 갖고 사실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카카오 김범수가 나한테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렸어요? 제 친구가 날렸고 저도 친구들한테 역시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2억이라는 인구가 연결됐고 거기에 연결되자마자 처음에는 무료 이모티콘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료 이모티콘이 아니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유료 이모티콘들이 런칭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놀랍니다. 제가 이 핸드폰에 따른 유료 이모티콘만 돼도 62개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1,000만 명이 한 개 1,000원짜리만 깔아도 100억이거든요. 또 거기에 추가돼서 작년에 우리 선물함이 있잖아요. 선물에서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해야 해가지고 케이크를 보내던 뭐 그러면 커피를 보내던 치킨을 보내던 뭔가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 거기에서 그 선물을 받고 다운을 받을 때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근데 그 수수료만 갖고 카카오 김범수는 작년 해에 3조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카오가 홈 서비스, 중고 전자제품 기기들, 그리고 패션 뷰티, 그리고 청소 그러니까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와 배달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카카오밴,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택시 이거는 벌써 다 들어왔고요.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이 카카오를 다 해먹네? 맞습니다. 누군가 이 플랫폼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납니다. GPS의 킬러 아이템인 우리는 킬러 이 아이템 VR을 갖고 VR 콘텐츠를 갖고 우리만의 플랫폼을 짜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EVP 커머스를 우리가 또 거기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 이 킬러 아이템으로 우리는 짜가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김범수만 부자가 되는 일이지만 우리 GPS는 나로부터 이 플랫폼을 짜고 나로부터 GPS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플랫폼을 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못 짭니다. 하지만 GPS는 내가 GPS를 통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once of a one 아이디로 전 세계의 플랫폼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아까는 플랫폼이라면 지금의 트렌드는 인플루언서 분야입니다.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이제 강대국인 중국, 이미 미국에서 벌써 IT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 정말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중국도 봤습니다. 자, 중국이 말았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너희들 유튜브 우리한테 못 들어온다. 우리만의 거를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해서 중국이 되게 똑똑하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SNS 스타를 이 엄청난 스타들을 활용을 하고 키우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벌써 2017년에 17조라는 것을 정말 이 SNS 중국 스타들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금 몇 년 사이에 200조 시장을 만든다고 지금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왕홍, 왕, 사실 망이라는 뜻인데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홍이라는 뜻은 왕홍이라는 뜻은 홍은 빨간 색깔 불타오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말 인플루언서라는 뜻이죠. 그 왕홍들이 지금 엄청 대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여자는요, 장다이입니다. 32살 먹은 여자는 엄청 예쁘죠? 이 여자는 작년만, 2018년 매출을 혼자서 화장품 등등을 팔아가지고 5천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5천억을 1년 안에 정말 매출을 올렸을까 생각을 우리는 듭니다. 바로 이게 혁명이죠. 유통의 혁명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네 회사를 차리라 해서 루안 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린 게 장다이입니다. 얼마나 잘 됐으면 2019년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심지어 지금은요, 엄청난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내놓으라 하는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중국 왕홍 또한 인플루언서 웨이아라는 여자인데, 웨이아라는 여자가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웨이아가, 내가 한국에서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면요, 이거 집에 있는 그 호일이 아닙니다. 컬고예요. 50톤 각자 컬고 12개가 중국에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다 화장품이 담긴 컬고입니다. 이 웨이아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날 85만 개의 화장품 세트를 팔겠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8,500개도 아니고 8만 5천 개도 아니고 85만 개요. 그 85만 개의 이 웨이아가 몇 시간 안에 팔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24초 만에 팔았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지상파에서 어떤 광고를 때려도 김태희, 이영애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렇게 판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혁명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 유통, 정말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저 역시 이렇게 32살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재주꾼도 아닙니다. 하지만 GPS를 통해서는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데, 혁명, 바로 이 KB 이제 지상파가 광고를 때리고 정말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게 유튜브로 이전이 됐다는 것이에요. 보람TV도 보면 구독자가 2,500만 명, 얘는 연봉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채널에 들어가서 봤더니 엄마하고 저기 뒹굴뒹굴, 아빠하고 뒹굴뒹굴하고 그냥 짜장면 먹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그냥 장난감 조립하고 이런 거를 찍었는데 이런 돈을 번다. 심지어 강남에 90억짜리 건물을 가족이 사가지고 그게 전체 사칭을 진짜 편집장, 뭐 촬영장, 온 가족들이 붙어서 이걸 기업으로 운영하는데, 시기에 정말 잘 만났어요. 사람은 참 그 시기에 선택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퓨리파이라고, 이분은 뭐 누구냐면 퓨리파이는요, 먹방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유튜브 채널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1억 명이 구독료가 구독하는 사람이 넘습니다. 이분들 또한 연봉 400억에서 500억이 되는데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통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 지금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요, 네 분야로 갈라지는데요. 그게 메가 인플루언서, 마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로 우리는 나눠집니다. 사실 메가 인플루언서들은 우리는 얘기한다면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명의 팔로워들이 넘는 거를 메가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크로 인플루언서들은요, 10만 명에서 100만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마크로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1,000명에서 각 10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들은 1,000명 미만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에서 나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 지금
깊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메가나 마크로에 해당하지 않고 마이크로나 나노를 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GPS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서 누구나, 그러니까는 수십만 명의 펀홀드를 보유하는 그런 능력자가 GPS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네. 바로 이제는 저 난리사가 GPS로 등록을 해서 이제부터 나는 저 그 장다이나 웨이아처럼 6억의 followers, 실시간 600만 명의 정말 조회수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페이스북에 한 3,000명의 followers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1,7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00명, 500명, 4,000명, 5,000명, 만 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 저로 인해서 GPS에서 나만의 플랫폼을 짜고 이제 내가 인플루언서로 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더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제 멤버들이 거의 3,100명입니다. GPS에. 지난달 4개월 반, 5개월 안에 제 멤버들이 3,000명 조금 넘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앞으로 하반기쯤 되면요 반드시 만 명의 멤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저로 이어져서 지금 많은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오면서 저로 인해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만 명의 회원만 생겨도 사람들은 그때 갈 때 다 틀릴 겁니다. 누구는 그때 시작해서 깃발을 꽂을 것이고 누구는 그때 10만 명의 멤버, 100만 명의 멤버 어떻게 다 자기의 진짜 플랫폼을 짠 대로 갔지만 만 명의 회원이 인스타그램을 하던, 페이스북을 하던,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하던 거기에 팔로워들이 1,000명만 있어도 저로서는 1,000만 명의 가능성 고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거대한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GPS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ffiliation, 세 번은 affiliation이라는 것은 제휴인데 회사가 GPS라고 제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도 아마존 셀러 월 4만 원을 주고 내가 아마존 제품을 가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 제품들을 런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마켓만 봐도요. 지금 엄청난 움직임이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만약에 쿠팡 파트너스가 돼서 온라인으로 올려서 내가 파트너가 돼서 이거를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거, 팔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3% 수수료를 나한테 받는데 그게 또 내가 추천이나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소개하는데 그분도 매출을 올리면 나는 그분의 매출의 1%를 가질 수 있는데 쿠팡의 그 추천인 수당은 1%는 한 달밖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켓 컬리 같은 것도 이제 직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직급이 7단계 직급인데 내가 소비한 거, 내가 어느 단계로 소비하고 얼마 만에 소비를 했을 때 그 단계별로 직급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GPS는요, 뭡니까? 우리 GPS에서 이제 나만의 플랫폼을 짜고 정말 회사가 알아서 내가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가제품이 아니고 우리 거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를 입어봐라, 먹어봐라, 발라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GPS에서 런칭되는 것은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 이미 시장에서, 인터넷에서 이미 다들 쓰고 알고 있는 대단한 제품들이 런칭되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지금 시작이에요. 테스트 마케팅으로 회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런칭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GPS는 벌써 이미 내놓으라 하는 삼성, LG와 제휴를 했고요. 기뚜라미 그리고 엄청난 제품들을 지금 런칭해서 이거를 내가 제휴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GPS는 다른 점이 뭐냐? 지금으로부터 내가 연결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정말 이분들은 나의 파트너가 돼서 그분들이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프랜차이즈 이거를 인플루언서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효과를 우리는 정말 인플루언서들로 들러서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GPS 제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무 비싸.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이거 돈 처음부터 안 돼. 정말 생각해보세요. 지금 카카오 김범수는요, 4년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분이 6개월 딱 하고,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때려치웠으면 그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만한 어마어마한 플랫폼 그분은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 정말 멤버십의 위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멤버십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시간 투자와 나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내가 반드시 GPS에서 시간 투자와 정말 꾸준한 노력으로 그 멤버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멤버십은 하루 이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말 노력과 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명, 100만명, 200만명, 500만명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은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GPS예요. 우리 데니벨 의장님이 정말 힘이 내려준 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려서 우리는 그냥 입도 따무야. 이 입 하나 갖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알리고. 왜? 모든 지금 혁명은 입으로 인해서 이게 퍼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마트폰, 호모세이피엔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리고 알리고 알려서 사람을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지금 이 혁명은 계속 거세가 될 거고요.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다 그렇잖아요. 이 핸드폰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가진 것처럼 VR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다 누군가는 다 전세계 사람들이 가질 것이라고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CL 이런 데 수십조를 VR, AR 시장에 왜 투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GPS는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남들이 다 했을 때 뛰어들어가요? 아닙니다. 선전이 중요합니다. 카카오가 런칭하고 그 후로 많은 카카오 같은 정말 그런 톡톡톡 뭐 스노우 이런 게 런칭됐지만 기억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왜? 카카오가 선점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GPS는 이 VR 킬러 아이템 갖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는 이 아이템 갖고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단. 지금은 이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요. 이미 벌어졌고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GPS가 성장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여기 안에서 많은 200K들이 나올 것이고 부자들이 탄생할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GPS를 통해서 얼마 많은 수입을 벌 거고 얼마나 큰 사이즈의 멤버십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람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GPS의 비전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GPS에 뛰어들기 때문에 GPS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GPS 절대 이 엄청난 기회는, 이 타이밍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빨리 가서 여러분들 알리세요. 멤버십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들만의 플랫폼을 만드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엄청난 제품이 런칭되는데요. 지금 젠포, 삼성 이제 이런 제품들이 런칭되는데 삼성이 오늘 런칭됩니다. 바로 오늘 11시부터 6시까지 공동 구매, 네,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 정말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요. 어떤 제품들을 런칭을 정말 공동 구매를 할지 반드시 이럴 때 온라인보다 훨씬 싸니까 삼성전자 뭐 홈플러스
하이마트보다 훨씬 쌀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는 렌탈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이 렌탈 개념, 미국에서는 렌탈이라는 말은 내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돌려준다. 근데 한국에서 약간 이거를 잘못 썼어요. 렌탈.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삼성 제품이나 LG 제품을 렌탈할 때는 나중에 그 렌탈 기간이 끝났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장기 활부해서 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GPS 렌탈 상품들이 지금 이제 삼성께 지금 런칭되는 게 이렇습니다. 바로 요번에 11시에 요이땡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처음 애용자가 돼야죠. 제품 하나는 반드시 구입해야지 됩니다. 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부터 이거를 또 렌탈을 해서 경험을 하고 사용해보셔야죠. GPS 스마트 렌탈, 네, 그리고 이 삼성 렌탈, 삼성 LG 아무나 하고 손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GPS하고 손을 잡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